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밤 애플의 주가가 5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내려잡고 목표 주가를 낮추는 반면에 오히려 투자 의견을 높이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장중 6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이날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하고요. 또 목표 주가는 $185에서 $160로 $25를 내렸는데요. 왕시보안 분석가는 애플의 수요 감소로 앞으로 1년간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. 반면에 또 다른 중소형 증권사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오히려 높였는데요. 로젠블래트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. 또 25%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봤습니다. 신형 아이폰 14에서 가장 고가인 프로맥스와 프리미엄 리그인 울트라 워치의 미국 내 수요가 강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건데요.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월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요.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주요 국영은행들에게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팔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.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, 뉴욕, 런던 등 이렇게 해외 지점에서 위안화 보유량을 검토하고 달러를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로이터통신은 보도를 했는데요. 최근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.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서 약 13%가 하락을 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매도하게 되면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겁니다. 로이터통신은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달러 매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. 위안화 환율을 막기 위해 나선 중국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독일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포르쉐가 현지 시간 29일 독일 증시에 상장했습니다. 포르쉐는 거래 첫날 독일 물가 급등에 따른 약세장 속에서도 공모가보다 0.34% 상승하면서 82.82유로, 우리 돈으로는 11만 5,700원에 마감했습니다. 이로써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, 우리 돈으로는 105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. 폭스바겐 그룹을 제외하면 포르쉐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 시총 4위에 오르게 됩니다. 포르쉐 주가는 오전 중에는 86유로까지 상승을 했으나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가 70년 만에 최대폭인 10%가 치솟았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. 이날 독일 닥스 지수는 물가 쇼크에 전거래일보다 1.71% 하락하기도 했는데요. 지수는 하락했지만 폭스바겐은 견조한 움직임을 지켜냈습니다.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트루이스트가 리비안 주가가 85% 급등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리비안을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로던 제비 분석가는 지금이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의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라면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85%가 급등할 수 있다고 목표가를 주당 $65로 제시한다고 말을 했는데요. 이어서 리비안이 이제 첫 번째 전기차를 인도했지만 지난 10년간은 꾸준하게 전략적인 포지셔닝, 자본 조달과 수직적인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면서 모빌리티 기술 강국의 선도적인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런 커버리지에도 리비안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.85%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주가 하락을 매수 포인트로 보자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 상황과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